만약에 그랬다면 누군가한테는 털어놨어야지. 그랬다면 멈출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. 멈출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. 처음에는. 몸에 부대끼는 옷을 입는 날들이 늘어나도 언제든 멈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. 그게 아마 시작이었을 거다. 어차피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해요. 그러니까 제발 선배,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줄 수 없겠어요? 이 새끼야, 솔직히 말해. 이번이 처음이야. 고의로 만들어낸 오버 정말 이것뿐이야? 하지만 자기가 올라탄 게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란 걸 깨달았을 땐 너무 늦은 후였겠지. 돌아가기 위해서 치료해야 할 대가들이 녀석의 발목을 잡았을 거야. 그래도 되돌리고 싶었던 거야. 그래서 드러나면 안 되는 뭔가에 접근했던 거고. 그게 마지막이 된 거야. 그 녀석에. 자, 이제 주사위는 너한테 다시 돌아왔어. 어떡할래? 형의 후회까지 끌어낼 수 있겠니? 용서할 수 있겠어? 용서를 하든 비난을 하든 그건 내가 알아서 결정해요. 아니, 형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. 그래야 너도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. 이게 무슨 말이에요? 윤선우 사건에서 대한일보를 물먹이는 니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게 대안이다 생각했던 것 같아. 썩은 진흙탕이 돼버린 거대 언론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고. 그래, 내 조직을 살리기 위해 네 복수심을 이용하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. 근데 내가 착각을 했던 것 같다. 철호 사건에 널 개입시키는 게 아니었는데. 그걸 왜 그쪽이 판단하는데? 네 복수심 때문에 누군가 다칠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? 오늘 사건만 해도 그래. 네가 그렇게 무모하게 덤비지 않았다면 권설아 검사 그렇게 다치는 일 없었을 거야. 이봐요, 그거는... 그리고 너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또 생겨날지도 모르지. 방금 못했지만 말이야.